여러분 안녕하세요. 빅나무2의 큰나무입니다. 오늘은 소셜 시큐리티 명심보감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또 대화를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시리즈 2까지 제가 아마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설명과 또 사회보장연금 은퇴 나이에 대한 설명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은퇴 연금이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두 안전한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어떠한 뭐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작성되는 계산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국민 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러한 방식으로 당신의 은퇴연금이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About 에요. 아주 뭐100% 그것이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됨으로써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대략 저 정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 완전한 거는 사회보장국에서밖에 못 해요. 거기에 있는 어떤 컴퓨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나오는 결과가 정확한 숫자지.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또 일반인들이 말하는 아무리 소셜 시큐리티 본부에서 뭐 그걸 담당한다 뭐 하는 사람이라도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여러분들의 정확한 금액을 환산해 낼수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어떤 슈퍼 컴퓨터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모든 권리와 또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형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개인의 뭐 생각으로 개인의 입으로 전해져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계산 방법은 대략 이렇게 해서 나오는 금액이 앞으로 당신이 받을 사회보장연금의 대략 계산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제 생각이 아니에요. 제 생각이 아니고 또그 방면에 일하는 많은 분들 또 여기 저기서 나오는 어떤 정보 정보에 의해서 나오는 그러한 모든 계산법이니까. 내가 대략 이 정도는 내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날 사회보장연금이 요 정도는 되겠구나 하는 궁금함을 풀어주기 위한 하나의 일반적인 계산법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모든 정확한 것은 사회보장국에서 나오는 것이 제일 정확한 것이니까 여러분의 궁금하고 답답한 점을 풀기 위해서 일반적인 이 미국 사회에서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는 계산법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궁금증은 조금 풀으셨을 줄 압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 정도만 알고 나면 그래도 대충,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나의 노후 계획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동량으로 들은 소식이 아 저거는 좀 잘못된 소식이야. 아 저거는 조금 그래도 괜찮은 정보야. 그렇게 분별할 줄 아는 그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많이 키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CDG 12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대략 설명해 드렸고 이것이 경험자들의 증명, 그들의 간증에 의해서 또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이제 관여해서 여러분들이 어, 내가 전편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아 그러면 언제 내가 리타이어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것이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어느 시기에 내가 은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재 나의 현재 경제적인 상황 또 모든 또 건강적인 상황, 이런 것을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언제 내가 이 은퇴를 신청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분간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거기에 참고되고 좋은 데는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근데 쉽게 말해서 많은 분들이 쉽고 간단하게 그냥 뭐 여러 사람들의 모였을 때 하는 말이 나 초기에 은퇴했어 하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아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데 뭐. 그 내가 뭐타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뭐 일찍 타 먹지 이렇게 쉽게 말을 합니다 쉬운 말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그냥 일찍 타 먹겠다.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육십 이 세부터 작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 또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결정하는 건 본인들입니다.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타먹는다는 그런 단순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그, 그 하나의 이유로 결정을 한다면 그거는 조금은 무책임한 그런 결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새 62세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조기 은퇴 연금이 62세면은, 근데 요새 무슨 세대라고 합니까? 100세 시대라고 부르죠. 네, 맞아요. 100세 시대가 뭐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100세까지 산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평균 연령이,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는 얘기죠. 옛날보다, 평균 수명이 우리 그 은퇴자들의 젊은 시대 때보다 많이 젊어졌기 때문에. 뭐 시키는 평균 수명이 뭐 어떤 면에서는 아마 10년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뭐 옛날에 평균 연령이 뭐 쉽게 우리가 말해서 70세라고 했다면은 만약에 10년 정도 더 늘어났다고 하면은 80세가 됐을 거 아니에요. 정확한 수치는 내가 찾, 이거는 내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찾아보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옛날 우리가 항상 뭐 우리가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평균 뭐 하여튼 70세만 넘으면 뭐 굉장히 그냥 뭐 노쇠했다고 생각하고 늙었다고 생각하고 노인의 행세들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또 말끝마다 아 이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는 일은 아마 말을 아마 달고 살았을 겁니다. 지금 70이 되신 분들이 하는 말은 아마 달라질 거예요. 누구든지 뭐 일찍 세상을 떠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로는 뭐아뭐 아, 뭐 내가 뭐뭐 뭐 죽어도 한이 없다 이렇게 하지만 그건 다그 괜히 마음이 없는 소리고 누구나 다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왜내 지금 신체적인 조건이 옛날에 70대보다 굉장히 튼튼한 것 같고 지금 뭐나 자신도 나이 연령 때문에 뭐 취직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뭐 어디 가서 일하고 뭐 하는데 그렇게. 걱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마음들 다 갖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저 자신도 그러니까 저 자신도 지금 뭐 건강을 좋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가 뭐 막말로 정말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아난 무슨 일도 할수 있다고 하는 마음은 다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62세에서 옛날 70세에서 80세로 평균 연령이 높아졌다고 했을 경우에 62세에서 80까지 계산이 18년입니다. 18년, 1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내가 조기 은퇴를 해서 내가 정규 나이라든가 맥시마리타이얼 에이지에 가서 나오는 그 은퇴 보상금하고 내가 62세에 받는 조기 은퇴 그 연금하고 내가 맥시멈으로 리타이 해서 받는 그 연금하고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다음 편에서 이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숫자로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62세에 조기 은퇴한 사람하고 67세에 만기 은퇴한 사람하고에 연금의 차이, 그래서 또 70세까지 가신 분하고의 연금의 차이를 간단한 예로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기 은퇴하게 되면 은 책정된 만기 은퇴 연금에 대해서 30%가 삭감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나이에 친구가 있다고 우리 생각하자고요. 똑같이 그래서 62세가 됐습니다. 62세가 돼서 한 분은 아 나는 이제 조기 은퇴할래. 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에이, 은퇴 연금이나 타 먹어야지 죽더라도 하는 그런 어떤 그 쉬운 말을 할수 있고 어떤 분은 아니야 나는 또 여기저기 또 들어보니까. 굉장히 은퇴 연금의 액수가 또 나중에 시니어가 됐을 때 중요하다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지금 뭐 사업을 또 하고 있으니까 나는 양 67세에 은퇴하겠어 하면서 서로 한 분은 조기 은퇴를 하고 한 분은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그때 두 분의 만기 은퇴를 할 경우에 천불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 아, 왜냐하면 소사 시큐리 본부에서 매년 S 메이트 아마 스테이먼트를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한 분은 나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하면서 은퇴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만약에 그 사회보장국에 책정된 그 은퇴 연금이 천불이라고 가정했을때 이분은 근데 그 천불이라는 건 만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조기 은퇴를 했기 때문에 30% 정도가 감면돼서700%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은 또 67세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67세 갔으니까 이 양만은 이제 100%를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천불을 그 천불을 다 받아요. 그러면은. 조기 은퇴 한 분하고 만기 은퇴 한 분하고는 이 300불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산정한 숫자입니다. 300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냐 니 아, 나는 뭐 지금도 수입이 괜찮아 건강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는 70세까지 갈래? 나는 70세 은퇴 하겠어 하고 또 70세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한 분은 700불을 받고 계속 받고 있는 것이고, 한 분은 이제 첨부를 받아야 되는데, 또 아직 연기를 했기 때문에, 70살에 가서 이 시니어가 받는 은퇴연금은 얼마가 되냐면, 1259불. 약 1260불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62세 리타열 이 하신 분들은 700불. 그래서 또 70세까지 가서 리타열 하신 분은 1259불. 그러면은 조기 은퇴한 분과 만기에서 더 나가서 맥시멈으로 70세 은퇴하신 분의 그연금의 차이는 559불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559불. 근데 이것은 1 0 0불이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나오는 숫자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2천불이 책정된 분들이라고 하면은 사회 보장 무에서 나와 있는 금액이라고 하면은 더큰 차이가 나겠죠. 뭐 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불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62세 은퇴한 사람하고 거의 그 70세 은퇴한 사람하고는 글쎄 정확한 숫자는 내가 그거는 계산 안해 봤습니다. 그냥 천불로만 우리가 가정해서 했기 때문에 아무튼1불에서500 59불이라고 하는 숫자가 차이가 나왔으니까 2000불이라고 책정됐다고 하면 더 많은 액수의 차이가 날 것은 분명할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은퇴 연령의 언제 할 것이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상태가 고려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 내가 재정적인 상태 너무 힘들다거나 또 건강을 잃어서 또 건강이 안 좋은 센터라든가 어떤 가정에 모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때 그때 맞춰서 여러분이 조기 은퇴하시면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뭐 정상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지금 제가 보내드린 이 나온 그 액수의 숫자는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시니어가 돼서 제일 삶에 중요한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왜 은퇴가 70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70세가 되고 나서부터는 내가 반드시 연기는 이제 하지 못하고 은퇴 연금을 수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70세를 기준으로 어떤 분들에게 손님들에게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70세에 내가 받는 금액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보장된 수입은 바로 연방정부가 주는 사회보장연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니어가 돼서 받을 수 있는 수입이 사회보장연금이니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것이 굉장히 시니어의 앞으로 살아갈 삶의 하나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불편은 여러분이 은퇴하시고 나면은 바로 피부로 느끼고 알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시니어들의 공통된 컴플레인, 불평불만 그리고 웃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웃으시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어떤 기본 관리 기본 소셜 시큐리티 사회 보장 연금에 대한 상식이라든가 지식을 좀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숫자는 정확한 금액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계산 방법을 국민학교 수학으로 한번 풀어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그 사이에 매년 CPI에 의해서 또 매년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올라가요. 뭐2% 올라가는 해도 있고 3% 올라가는 해도 있고 어떨 때는 뭐 7%까지도 올라가는 해도 있고 그러니까 매년 그 물가 지수 CPI라고 하죠. 그거에 따라서 매년 연금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 매년 연금 올라가는 그퍼센트지는뭐 조기 은퇴를 했거나 정규 은퇴를 했거나 그것은 뭐 똑같아요. 예, 똑같기 때문에 67세 분이 올라가나 조기 은퇴를 해서 시은지 은퇴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올라가는 퍼센트지는 똑같습니다. 단,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몇 퍼센트부터 시작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조기 은퇴는 70%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30%를 제외했으니까. 근데 67세는 100%, 거기 정해져 있는 나의 은퇴 임금이 정해져 있는 금액 100%를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70세 되신 분은 뭐 아직 70세까지 연기하신 분은 받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매년 67세가 넘으면서 68, 69, 70세 때까지 70세까지 3년 동안 매년 8%씩 올라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근데 중간에 뭐 몇 프로씩 올려주는 건 우리 계산하지 말고, 그건 누구나 다 똑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건 계산하지 말고, 그냥 처음 시작했을 때에 우리가 금액을 한번 단순하게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매달 나는, 예를 들어서 70세 됐을 때에 우리가, 저는 보통 많은 분들에게 요새 직장이 있고, 또 생활에 어려움이 없다면 은될수 있는 대로 70세까지 연계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0세까지 연계해보십시오. 그러면, 아, 62세에, 아 죽기 전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면서 그거를 신청하신 분하고는 여러분이 시니어가 되시보면 알지만 여러분들이 시니어가 되시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차피 나한테 들어오는 고정수입은 고정 소득은 소셜 시큐리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월급이라고 했을 때 월급을 딱딱 받는 그 돈은 소셜 시큐리티 연금밖에 없잖아요. 사회 보장 연금. 그것이 얼마인가가 예를 들어서 7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 그거는 너무 부책임한 말이에요. 왜냐면 사회보장연금은 당신네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돈을, 연금을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녀, 시니어, 리, 시녀가 돼서 리탈하고 난 후에 언제까지 사실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사시는 동안 고생하지 마십시오. 하고 정부에서 주는 돈이에요. 그래서 사회 보장이에요. 당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요돈만 받으시오 하고 주는 돈이 아니라 당신이 언제까지 사실 줄 모르시니까 거기 대비해서 이 연금을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 개념을 반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용하고 쉽게 넘어가고 그 말에 그냥 혹하고 그럽니다. 사회보장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준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얼마나 오래 사실지 모르니까 그 사시는 동안 힘들지 말게 사십시오 하면서 주는 국가에서 주는 내가 일한 노력의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돌아가시는 분이 공방금을 가지고 있던들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시리즈 4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회보장연금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언제까지 사실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오래오래 사시는 그동안에 힘들지 말게 사십시오. 왜? 연세가 들었으니까 일을 하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나라가 정부가 당신들이 젊었을 때 일한 대가에 그 연금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로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이 사십시오 하고 주는 것이 사회보장연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느 때가 제일 중요하냐면 시니어가 돼서 물론 잉태한 나이 그러나 요새는 사실 요새 70세 가지고도 노인네라고 평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사실 70세도 너무나, 너무나 신체 그냥 건장하시고, 튼튼하시고, 그냥 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어차피 정부에서 정한 은퇴 연령 연기의 맥시멈은 70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70세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70세가 되고 난 후에, 내가 제 모든 직장도 그만두고 사업도 그만두고 그러고 나후에 나한테 들어오는 보장된 수익은 소셜 시큐리티 사회보장 연금이잖아요. 그러면 사회보장 연금이 얼마이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 당신이 사회보장 연금을 얼마를 받느냐 하는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시니어가 되면 한 달에 몇백불 소득의 차이가 난다는 것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명심하십시오. 내가 현재 어떤 분은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런 데도 리탈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엑스트라로 그 들어오는 돈이 몇천불, 몇만불이 아닌 이상, 결국 뭐 몇백불에서 돈 천여불 더 들어온다고 치면은 그 돈을 가지고 저금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저금을 하면 그나마 나도 가치가 있어요. 아마, 근데 저금보다는 몇백불에서 돈, 뭐 천여불 더 들어왔다 하면은 아마 저금을 하시기 보다는 좀더 자기가 쓰고 싶은데 더쓸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는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뭐 크로소리도 더 많이 사오게 되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불고기도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두번 먹었다고 하면 세 번, 네번 먹게 될 것이고 또 식당에도 한 달에 뭐 한두 번 갔다고 하면 또세 번, 네번갈 겁니다. 왜? 조금 더 여유가 생기니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생겼기 때문에 벌써 마음상으로 조금 편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돈이 저금을 하고 그걸 모아두시는 분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냐 먹고 그저 배설하고 이렇게 저렇게 왜?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흐지부지 어떤 현명한 분들은 언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타셨지만 그래도 현명하신 분은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나는 그럼 70대까지 내가 미리 저 돈은 좀 받는 건 적지만, 내가 그냥 이거 받아서 다 저금해 놓을 거야. 그리고 그 돈을 그대로 또 70세까지 저금하시는 거예요. 왜 70세 된 분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별 차이는 없어요. 왜그 돈을 쓰지 않고 꼬막 모아 두셨기 때문에 목돈이 되죠. 70세가 됐을 경우는 그게 목돈이 될거 아닙니까? 죽어도 몇만 불은 될거 아닙니까? 어? 그러면 70세 은퇴한 분은 몇만 불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한 달에 내가 받는 돈이 조기 은퇴 헌금 보험, 헌금보다 좀몇백 불을 더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분은 좀적게 받았지만 그걸 모아서 지금 내가 너무 70세가 되고 나니까. 야너 얼마 받아? 어 너는 나보다 몇백불더 받네. 근데 나는 그동안 이거 받아서 짜잔 이렇게 저금 해놨어. 그럼 몇만 불 나는 이만큼 저금 해놨어. 그러면 그것도 또 현명한 분이십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돈을 얼마 받아서 자기도 모르는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다 저금 한푼 되지 않고 다 써버렸다면 70세에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이 아, 친구는 나보다 몇백 불, 막말로 어떤 분은 뭐 조금 액수가 큰 사람들은 돈천불 이상을 더 받는데 나는 돈천불몇백불적게 받네. 그러면 시니어 때그 생활비의 차이는 부지하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은퇴라고 하는 시기도 어떻게 정해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다 먹어야지 하는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알으셨고 또 어느 정도 소셜 시큐리티 사회 보장 연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어떤 관리 시스템을 제 방송을 듣고 알으셨다고 하면 한번 나름대로 계산들을 해 보십시오. 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도 현명한 방법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편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그거만 아시면 돼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 프로페셔널한 용어, 전문적인 용어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한 가지 한 가지 뭐원 K라든가 I R A라든가 뭐언이티라든가 하는 이 말.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는 이런 사회에서 만들어 용어이고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용어는 얼마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영어 회화를 아마 여러분들에게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못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방송에서 그 회화 방송을 하면서 한 말이 뭐였냐면은. 초등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만 한다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하고 다 통한다고 했어요. 사회 보장에 대한 연금에 대한 어떠한 모든 뜻, 방법, 관리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 쉽게 알아들을 수 있다면은 전문가가 하는 말다 알아듣지 못했어도 본인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이 70세가 됐을 때, 그러니까 은퇴 연금의 최그끝그 그 나이가 70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70세가 됐을 때 나에게 들어오는 보장된 소득, 보장된 수입이 얼마인가가 남은 생애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리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